이강인 좋다. 오. 잘 싸웠다. 화이팅 화이팅. 잘했어. 화이팅. 열심히 했어. 하나만 가자. 하나만. 몸 가볍다. 이강인 줘. 이강인 비었다. 아 지금 안 된다. 형 맞아. 형 저렇게 다 설명할 거야? 형 맞아. 형 맞아. 저렇게 다 설명하자. 맞잖아. 지금 안 되는 거잖아. 맞잖아. 아까 좋아했을 때 줬어야 돼요. 그래. 좋아. 아, 그때 줬으면. 오케이. 아 괜찮아. 패스가. 좋아. 시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조금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잘한다 이강인이 확실히. 와 이강인 짱이다 진짜. 와 저기다 대박. 정원하니까. 봐봐 이강인 빨리 자, 그러니까. 이제야. 정원하니까. 와 아 이강인 정원하니까 정원. 봐봐 이강인 한 발 빠르게. 됐어. 야 이강인이 확실히 다르네. 아. 크로스가 머리 그냥 택배 크로스. 깔끔하다 깔끔해. 야 뒤에 뭐래? 후반 15분 안에 무조건 넣고. 그래, 됐어. 하나 더 넣고. 됐어. 이강인이야 내가 진짜 이강인. 가라 이강인. 가라 흔들려. 아니야 아니야 흔들려. 손흥민. 됐다. 이강인. 됐다. 됐다. 이강인과 황인범. 자 측면 밀어주는 손흥민. 김진수 올렸습니다. 왔어요. 야 이강인 하나의 분위기 이렇게 바뀌어. 야 지금 벤트가 완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아예. 와, 야 진짜 재밌다 오늘. 와 어떻게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분량 쩐다. 야 진짜 쩐다 쩔어. 내가 얘기했잖아. 예능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까지 판을 펼쳤는데. 와, 너무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눈물이 나더라 눈물. 와 나 지금 야 국정에 눈물 흘리더라고. 울컥하기 직전이야 진짜. 크로스 한번 더 가자. 규성이 해트트릭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그렇지. 아. 와 진짜 확실히 쫄려 보이네. 애들이 이제 조규성한테 진짜 신기했어. 애들 쫄려서 너무 신기해.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조심해야 자, 됩니다. 김연태 흘렸어. 슛 네. 괜찮아. 들어갔어? 아 슈팅을.
아 이거는 정말 너무 허무하다 진짜. 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방심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해보자 해보자.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죽골 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하고 이기면 대박인데 진짜. 아 이것도 좀 시간 끄나 보다 또. 아, 근데 이번 월드컵은 시간 끌어도 다 나중에. 어 나중에. 아 플러스야 시간. 내가 볼 때 이거 오늘 10분 이상 무조건 줄 것 같은데. 인줄이 됐냐?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슈팅이 기대가 됩니다. 와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야 요거 야 환호 준비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야 들어가나? 이강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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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탔어 진짜 잘 탔어 나이스. 야 이거 진짜 와 아, 역대급이다 진짜, 와 너무 재밌는데 미치겠다 진짜. 피말린다 피말린다 우리가 와. 이기면서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피말려 우리가 3위면 아 너무 좋겠는데 어. 아, 까치지 마 조용해 야 애미워 죽겠어 나 아, 못 보겠어. 38구분에 한 골만 넣자. 나 못 보겠어. 어. 왜? 쫄려서? 왜? 네, 어. 심장이 너무 뛰어요. 야, 진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아직 있어. 시간 많이 있어. 야, 아, 진짜 아까워. 손누나, 괜찮아, 괜찮아. 나 피말려. 진 다 빠졌다. 피가 말려, 오빠 심장이 너무 뛰어요. 이거를 재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봐야겠다. 이긴 건데 재방송이야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상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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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강인 진짜 멋있다. 어 진짜. 자 1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에 아, 추가 시간이 더 주어질 기대하고요. 이강인 헤딩. 뒤에. 자 따라하는 김문환.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아직 시간 있어. 황인범. 자. 나상호에게 헤딩 이후에 나상호가 따라갑니다. 일단 벗어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상호야 상호야 아직 시간 있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제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어, 나상우 손흥민 제발 자, 올렸어요 올려 자 잡아놓고 헤딩 이강인 왔어요 이강인 슛 아 벗어납니다 너무 힘들었다 아 너무 힘들었다 아 잘 찼다 근데 잘 찼어 잘 찼어 아까가 한 골 먹은 게 너무 속상하다 요거 딱 맞고 한 번 더 어 그냥 끝내는 거 아니지? 이거 참 끝내는 거 아니지? 아니야. 더 가야죠? 앞으로 네. 가줘야죠? 전진합니다. 권경원 때리나요? 네,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입니다. 자, 어? 아니, 저건 어떻게... 아, 코너킥. 마지막 하나만 줘요. 마지막 하나만 줘요! 어, 끝낸다고? 아니, 저건 왜 서? 어, 끝낸다고? 뭐야? 야 코너킥인데 어떻게 좀 아니 저렇게 아니 코너킥인데 누워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경기를 그냥 끝내버리는 추심입니다. 자 축구에서 코너킥 경우에는 당연히 회장이라고 뭐야? 지금 레드 카드까지 벤투 감독에게 꺼내는데요. 아 정말 할 말 없게 만드는 저런 판정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찬스였거든요. 코너킥을 안 주고 끝내는 것은 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충분히 추가 시간에 선수가 넘어지면서 벌어놓은 시간이 있었는데 아 이해할 수 없는 종료 휘슬이네요. 네. 자 경기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2차전 대한민국이 정말 잘 싸웠는데요. 3대 2 스코어로 와, 어떻게 이렇게 찝찝하게 끝내요? 풀타임 종료 휘슬이 근데 잘했다 잘했어 너무 잘했다 아 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포르투갈이 가나가 우루과이하고 해서 지고 그다음에 그렇지. 오늘 새벽에 벌어지는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이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포르투갈을 이기면 아, 그래도 가능성 16강의 가능성이 있죠. 맞아. 있어. 아 정말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12년 만에 아시아 호랑이가 월드컵 16강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의 호랑이.